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누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올까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총선에서 백석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어가지고 격론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근 김승원 여의도연구원장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판을 흔들어야 한다면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은 한동훈 장관뿐이다.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곧바로 비례대표인 지승호 의원도 인지도, 참신함, 공감 능력, 언론과 소통 등 면에서 제일 낫지 않나 하면서 한 장관을 추천했는데 비윤계로 불리는 이 비윤 반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다 계열인데 괜히 장제원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 반윤 우두머리라고 해놓으니까 언론도 이제는 비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나서가지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짜고 나와서 한동훈을 밀려고 하냐면서 당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백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꼴을 보고 싶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여기서 왜 탄핵 이야기가 나오냐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윤재호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결정된 건 없다. 특정인을 옹립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사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수습을 했다는 겁니다. 사선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들은 주로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을 비대위원장 적임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뜻이 이렇다 하고 대통령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중도 2030 수도권의 지지를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이준석, 홍준표 등 어벤져스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벤져스를 복원한 상태에서 한동훈, 원희룡도 같이 붙어서 해야지 원희룡이나 한동훈이나를 내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가면은 어렵기 때문에 대선 연합 전선을 복원해 혁신 경쟁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혁신 경쟁 프레임으로 가려면은 무슨 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2030 중도 보수를 합쳐야 된다. 이건 바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세대 포위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초선 의원들이 한 50명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규탄했던 그 초선 의원들은 의외로 오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혁신을 하려면은 저 초선 의원, 서명한 초선 의원 50명을 딱 도려내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50개가 뭉쳐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 우두머리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몰아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 대통령실 하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청산할 수가 없고 그것은 총선 폭망으로 갈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혁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혁신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를 보고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 야비한 이준석 몰아내기,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김기현 대표 만들기,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또 여기에다가 보수 지식인들이 박수만 치고 거기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를 하다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아까 김웅 의원 이야기했던 대로 탄핵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국면에 도달을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원래 들어가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자회견이 해외여행 숫자보다도 적으면은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해외를 향해서 소통하는 겁니까? 국민을 향해서 소통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특수부 검사의 별건 수사식 정치지. 자,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7년 전에 2016년 12월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을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는 짧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정치적 결단을 했으면은 탄핵되지도 않고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그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원점 중에서 제일 큰게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법으로 몰아낸 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거기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앙금을 정리하고 대책이 나오든 말든 국민들에게 어떤 결제 해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나 김정일도 만나는 판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은 그러면은 주적입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가리면은 그게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원총회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대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딱 외롭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돕거나 그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락하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정치를 저렇게 한다고 하면은 직격탄을 맞을 사람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한동훈의 운명은 윤석열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바로 한동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란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서 해답이 있죠. 윤석열이 잘해야 한동훈도 잘하고 한동훈이 자기 대통령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